그 캄보디아에 있는 목회자 훈련을 갔다 오셔서 너무나 은혜를 끼치시고 너무나 우리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여자들, 이번에는 이제 여자들 캄보디아 그 여자들 한 천여 명 모이는 그 집회에서 우리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캄보디아 그 리더들을 이렇게 키우는 사역을 지금 하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눈으로 봐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마친 후 오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 갖고 복의 근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 하베스트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 받은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있는 모든 가족과 그들의 우리들과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실수로 온 게 아니라 아마 여기서 오는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캄보디아 Women's Conference,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1000명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뭐 거의 10년 이상 했으니까 저도 강사로 초빙받아서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참석을 하는데 저는 캄보디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강사를 나오고 캄보디아 간증하고 캄보디아 찬양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주님이 하베스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해라. 너무 신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내는 저희 아내는 옆에 있고 이제 또 우리 아내는 또 가서 곧 설교를 해야 되니까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그 미국에서 온 캄보디아 그 자매에게 좀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막 듣고 막 그러는데 저는 혼자 앉아서 그냥 묵상하면서 주님 왜 뜬금없이 캄보디아 프놈펭 새생명교회 여성 컨퍼런스에서 하베스트에 대한 부담을 주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에서 뭐가 우리 하베스트 교회에 필요한가? 저는 사실 부흥회를 뭐 쭉 다녔기 때문에 종종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막 1년 전에도 주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디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건 뭐 오래전 얘기지만 어디 이제 참 신기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미국에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 어느 집회, 이제 자마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 시작했죠. 자마라는 집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증거해라.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그 집회는 1년 뒤에 오는 집회였고 저는 강사로 초빙도 안 받았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1년 후에 오는 집회 강사로 초빙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너는 가서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해라. 주님 저는 초대도 받지 않았고 그건 1년 뒤의 얘기인데 왜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순복음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아멘 이게 적습니까? 아시할게요.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1년 전에
나는 초대도 받지 않은 집회에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네. 그 1년 뒤에 날짜가 왔는데 가야 되는데 초빙을 안 받았어. 나는 집회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보 근데 왜 양복을 챙겨? 거기서 설교해? 그래서 아니 초빙을 안 받았어. 근데 주님이 부담을 주시네. 그래서 제가 양복을 제가 양복을 안 입게 생겼잖아요. 제가 거의 뭐 20년 동안 조폭 스타일로 머리를 깎고 살다가 이제 철 들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머리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옷은 이게 인도네시아 남자들의 결혼식 때 입는 마틱이라는 정복입니다. 정장입니다. 그날 제가 양복이랑은 참 안 맞습니다. 근데 아니 초대받지도 않고 강사로도 부르지 않은 집회를 가는데 내가 양복을 딱 챙기니까 왜 양복을 갖고 왔는 거지? 초빙은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거기서 준다고 해서 간다 그러고 양복을 탁 챙겨서 갔는데 그때 이제 2세들이 한 2600명이 콜로라도 스프링에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 지점에 저한테 오 목사님 지금 메시지 준비해 줄 수 있으니까 부탁이 들어오고 신기하죠. 네. 왜? 그런 집회는 1년 전에 다 결정돼요. 강사 결정되고 다 했는데 양복 그래서 근데 목사님 양복 있으세요? 그래서 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네. 그리고 이거 뭐 제가 하는 얘기라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말씀 선포하고 우리 2세들이 거기서 막 뒤집어지는데요. 성령의 역사에서 막 뒤집어지는데 아, 하나님이 상황과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를 따라 성령님이 그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라는 우리의 형상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많습니다. 원 본문 히브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왜 우리라는 컨셉으로 더욱이 지금 올림픽을 하는 제가 오늘 그 정말 그 찜질방에서 한국은 너무 좋아요. 저 미국 43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2살 때 미국 가서 43년 살았는데요. 때밀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때밀이 아저씨랑 좋은 펠로십을 했습니다. 예. 그 아저씨 볼 거 다 보고 예. 네,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스를 마시고 좀 쉬고 어저께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보다 2시간을 잃어버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좀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1시 예배를 준비하러 가서 쉬던데 올림픽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왜? 뭐 수영 오늘 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올림픽 봤는데 그 수영을 하는데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할 때는 아무도 안 봐요. 아무 수영에 아무 관심 없어요. 한국 사람 수영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뭘 먹고 있는데 왁 몰려서 보는 거예요. 왜 수영을 싫어하던 사람이 저렇게 수영을 갑자기 좋아하지? 그랬더니 한국 애가 수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영을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기는 걸 더 좋아해. 근데 걔가 졌어. 그러니까 또 쫙 없어졌어요. 그 다음 한다 보니까 또 활 쏘는 거 하는 우리가 언제나 이기잖아. 활 쏘니까 또 확 모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양궁에도 관심이 없고 수영에도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영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아 맞다. 왜냐하면요 제가 1973년도 아 오래됐죠? 1973년도 네. 제가 12살 때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더니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수천 명의 학생 중에 동양애가 6명 있었어요. 그 중에 저희 그러니까 이 백인 애들이 이 동양애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해꾸지라고 너는 뭐야?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I am Korean. 근데 1973년도에 코리아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막 까무러쳐요. 너 언제 이렇게 다니냐 말이죠. 왜? 1973년도에 우리나라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중학생들한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코리안? You don't know 코리안? 그럼 Do you know 차이나? 아 차이나는 알지. 이소룡의 나라 브루슬리 이소룡 차이나 오 Do you know 재팬? 아, 일본 알지. 그 나라 그래서 폭탄 터뜨리고 우리랑 전쟁한 나라인데. 그 저는요 우리를 코리아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차이나? 재팬? 코리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로 애들이 알았어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43년 전에는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언제 이런 나라가 됐는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먼저 ESA라는 영어 클래스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또래 애들 모아가지고 뭐 스페니쉬 계통 뭐 이런 다른 외국 애들 모여서 클래스를 하는데 네 자신을 소개해봐라. 뭐 저는 그때 막 갈고 닦은 영어를 다 해가지고 아 이제 우리 엄마의 이름은 루비입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our mother is Ruby.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학생들이. 야 our mother이면 그러면 내가 니네 엄마가 내 엄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오라 그런다.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My mother예요. 네. 네. My mother. 내가 얼마 전에 분당을 갔는데 분당 길거리를 걷는데 그 분당에 유치원 애들이 영어를 서로 한 번씩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미국이 왔네. 아 잘해요 영어. 그러니까 아시잖아 벌써. 아오 마더 하면 틀렸다는 게. 그런데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엄마를 아오 마더 했는데 그것이 미국 문화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정서에 볼 때는 미국의 개인주의로 볼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43년에 미국에 살고 신학교 나오고 플러에서도 디민도 하고 지금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내가 43년 동안 내 머리에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뭐죠? 주님의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썼다. 근데 이제는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읽지만 내 마음속엔 my father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our heavenly father라고 영어는 하지만 머릿속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게 더 성서적이냐? 분명히 성경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그게 더 성서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적인 생각이 더 성서적인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43년 만에 깨달은 진리예요. 네. 이거를 제가 그냥 오늘 밥이 맛있어서 이걸 지금 푸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베스트 많이 왔는데 오늘처럼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다른가 했더니 박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메뉴가 달라져요. 네. 역시 높은 분이 와야 이게 반찬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우리 엄마라는 거에서 수모를 받고 그 다음엔 대속으로 자꾸 My father, my mother, 나,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이 우리 한국이요 가난했을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만 잘 산다 그러죠. 이제 배고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못 산다 그러잖아요. 저놈이 너무 잘 가니까. 우리는 한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성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십니다.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도 벌써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셋이서 지금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제가 벌써 저는요 아침 공항에서 픽업하면서부터 은혜 받았어요. 왜? 강 목사님이 너무 해피하세요. 하베스트 교회 성도님들 너무 칭찬하시고 정말이에요. 너무 해피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 목사님 이 교회 소개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이거 마담뚜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비싸대기 맞는 거거든요. 그건 강 목사님이 너무 해피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우리 형님이 좋아하시니까 동생을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도 무슨 뭐 미국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거 들어오고 서로 막 전쟁하게 하고 막 뺏어가게 하고 막 싸움질 시키고 말이죠. 뭐 큰 놈이 뭐 매를 잡는 거 꽝을 잡는 게 매다 뭐 이따위 손이라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큰 놈이 놓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우리가 아니라 내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인크레이지하고 챌린지하고 저는 우리 뭐 라스팔마스 계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죠. 하베스트 교회 그때에서 연결됐는데 저는 이 라스팔마스교회에서 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2009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교가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y 그래서 옥스퍼드의 선교학 대학원인데 그 옥스퍼드 대학 자체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 그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근데 사실은요 사실 유학생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뭐 밥도 제가 해야죠. 거기는 거의 1년에 10개월 이상 비가 와요. 축구. 그래서 축구 배고프고 짜증나고. 근데 한 4, 5년 전, 그때 3, 4년 전인가? 예. 이게 공부를 마쳤어요. 생각보다 제가 공부를 빨리 마쳤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그 하숙방. 예. 일주일에 500불을 더 내리는 거예요. 500불이면 60만원. 일주일 대학교에 있는 하숙, 그, 저기 있는데, 60만 원을 더 내라는데 솔직히 저희 60만 원이 없었어요. 우리 가정에 6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서 지금 60만 원 더 내라 그러는데 없네요. 네, 어떡하죠? 근데 놀랍죠. 저희 하나님은요 기적같이 역사하세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꼬부쳐놨던 이게 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스페인에 있는 섬에 일주일 동안 베케이션, 공짜 베케이션을 제가 얻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있었어. 지금 60만 원이 없어서 영국에서 공부는 할 수 없는데 스페인에 일주일 공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쉬기로 했어요. 왜? 여기서는 아무래도 못 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짜 있는 스페인을 가서 쉬기로 하고 란저레트라는 섬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페인에 이렇게 지도를 펼치니까 그 바로 옆에 섬이 라스팔마스인 거예요. 내가 라스팔마스를 어디서 들었더라? 아, 내가 라스팔마스 어디서 들었는데 이 섬이 무슨 섬이더라? 아 이게 김기순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 라스팔마스인가 보다. 그래서 또 이메일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종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이메일 안 하시니까 그 사위들한테 보냈죠. 했더니 당장 목사님 란저레트 와 있으면은 라스팔마스 주일날 설교하셔야죠. 네. 저는 김기순 목사님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왔다는 것만 얘기하면 어쨌든 새벽이든지 와서 해야 돼요 여기서. 네. 그 제가 몰래 한번 왔다가 강남 뷔페집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또 잡혀서 또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때 란저로트라는 스페인 섬에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당장 와서 집회를 하려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어떡합니까?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라스팔마스를 도착해요. 라스팔마스 정말 예배당 그 산 위에다가
그 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그때 간증집 읽으면서 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아예 간증집 쓸 땐 다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진짜더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막 쫙 보이고 막 야, 설교를 다 마치고 은혜를 끼치고 집에 가내고 제 아내랑 이메일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3,000불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갈 때 3,000불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대학에 있는 하숙방도 못 내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집회 끝나고 가는데 무슨 3,000불 같은 얘기. 근데요, 라스팔마스 교회 마지막 공항에 딱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홀연듯 나타나서 봉투를 주면서 주님이 말씀해서 준다고 주셨는데 그게 3,000불을 주시네요. 네. 남이 잘 된다니까 아멘이 이렇게 조금이나. 네. 참 우리 주님은요. 네. 그게 뭐예요? 우리. 네, 우리잖아. 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사람도 우리 목사고 다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신 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개인 얘기하고 내 새끼만 잘 되고 뭐 내 남편만 바람피면 안 되고 뭐 우리만 잘 되고 우리는 더 평수 늘려가고 뭐 하면은요 말입니다. 다 같이 잘 돼야죠. 우리가 잘 되고. 저는 이번에 그 캄보디아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캄보디아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이제 거기서 아파트를 얻고 살기 시작하고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씩 있으면서 쭉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52개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들어가서요.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카운슬링 센터라고 오아시스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 그 캄보디아 제자들 뭐 일꾼들하고 수양회로 올라갔습니다. 수양회로 올라가서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캄보디아 그분들하고 이제 다 영어가 되는 참 엘리트고 정말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들이 우리 제니 사모가 그거 한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막 응원하고 와서 도와준다 그러고 막 volunteer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데요. 거기 가서 이제 수양회를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참 아름다운 깜뽀시라는 예. 여러분 두리안이란 거 한국 사람들 잘 안 먹죠.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욱한데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은 꼭 김치 같다 그래요. 김치 냄새 맡으면 욱한데 막 토할 것 같은데 먹으면 맛있다고. 그게 이제 두리안이 그런 과일인데 캄보디아에서 두리안이 제일 맛있는 두리안이는.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버스 안에서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두리안을 사가지고 그 냄새나는 거 딱 피면 완전히 막 그 버스 안에서 막 그 두리안을 먹으면 절대 그거 먹는다면 방귀 뀌면 안 되는데 막 방귀들 뿡뿡 뛰고 막. 너무 행복한 거. 너무 행복한 거. 나라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다 우리보다 어린 애들이고, 근데 다 초월하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두리안 냄새 나는 거, 뭐. 서로 먹으면서도 뭐, 자기네들도 막 우리 갖다 주고, 밥도 부르고, 오리고기도 먹고, 야, 그게 2시간 반이면 가야 될 길인데 무슨 뭐 데모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갈 때는 8시간 올 때는 5시간 걸렸어요. 근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한 사람도 찬양들이 갈 때는요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부두두두두둑 하고 섰는데 차 고치는데 앞에서 딱 섰어요. 그때 20명이 버스에서 다 내려가지고 쉬는데 옆에 차 고치는 데 딱 쓴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인가 딜레이를 그, 서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캄보디아 여자가 일로 와서 쉬시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자기 남편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있대. 9년을.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그 자매 집에서 예수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네. 하여간에 차를 고장나게 해도 딱 그런 장소에다가 네. 근데 2시간 반이면 가야 될 길을 8시간을 가는데도 한 사람도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솔직히 야 이거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당장 큰일 났다 한국 사람들이 뭐 이게 뭐야 불러 막 이랬을 텐데 그 내가 거기서 배우는 거야. 이 한국의 뜨거운 염성과 이렇게 용납하는 캄보디아의 염성 이게 해서 우리의 다 필요한 거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만의 신앙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영성이 참 좋은 거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세계 좋은 영성과 참 돼서 우리의 영성. 네. 그래서 올림픽을 하는 이 우리가 영적 올림픽을 하면 이야 우리는 저는요 정말요 우리 코리안들은 특종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 어디를 가나요? 이야 한국 사람 이렇게 쓰시는구나. 정말입니다. 하여간에 베트남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백팩 메고 막 정글에 정글을 저는 저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최초의 한인으로서 그 땅을 밟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52 나라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가면 무조건 그냥 한국 사람이 절대로 안 가볼 거만한 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베트남을 가가지고요, 막 차를 타고 이제 뭐 갑시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퍼스트 코리안으로 이 베트남 이 땅을 밟는 거라 막 가슴이 벅차. 왜냐 한 시간 이상 정글 들어왔는데 딱 갑자기 무슨 사인이 저거 저 사인이 뭐야 가봐 했더니 한국말로 보신탕 팝니다. 아 열받는 거야 진짜. 뭐야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나라 개를 잡아먹고 예 네, 베트남은 고양이는 잡아먹어도 개는 잘 안 먹거든요. 거기 또 고양이를 너무 잡아먹어서 쥐가 날쥐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한국 사람들 특종이에요. 남의 나라 개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브라질에서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 집회를 갔어요. 브라질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이 신실하시고 자기가 간증을 좀 들으려고 했어요. 왜요? 저는요 한국에서 아 예수 믿는 것들 너무나 싫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좀 괴짜야. 이분이 아마존 정글에 들어와서 왜냐면 아직도 아마존 정글에는 밝혀지지 않은 이 화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료로 그러니까 한 번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주체해가지고 약성분을 해가지고 이제 한의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최초로 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겠다고요. 이 사람도 괴짜지 젊은 굉장히 젊었을 때 아마존에 한국에서는 그냥 막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정글에 배 타고 그 정글에 막 정글에 정글 들어갔는데 저쪽에 정글 쪽에 하얀 집이 지어져 있어서 저거 뭔가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한국 처녀 선교사가 와서 복음 증거하고 있더라. 다 벗고 사는 동네인데 한국 처녀가 그 정글에 들어와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에 거품 물고 졌다 졌어.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복음을 성경 공부하다 예수 믿고 지금은 저기 산파울로에서 한의사를 하면서 예, 그 교회 집사고 지나치는 선교사마다 다 붙잡고 맥 잡아주고 약 지어주고 이런 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딱 집더니 목사님 약 필요 없고 살만 빼시면 됩니다. 그냥 나쁜 사람인데 예.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입니다. 예. 그런 특종들이 없어요. 예. 아 내가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 저기 뭐야, 케냐, 뭐 이런 네 나라, 다섯 나라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한 80명이 모여서, 다섯 나라 아프리카 목사들이 한 80명이 모여서 저보러 강사를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프리카. 너무나 아프리카 너무나 좋습니다. 정도 많고. 근데 이 아프리카인들은 충이 부랑마다 다 달라요. 너무 재미난 게 당신들 말로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은 찬송가인데 예를 들어 이티오피아 사람하고 우간다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춤이 달라요. 그 사람은 다 춤을 하잖아요. 근데 우간다는 굉장히 그 왕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그 루안다는 또 다 루안다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그 루안다 사람들이 키가 기린 같아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막 기린 같아. 근데 그 기린 같은 사람이 춤을 추는데 점프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요. 와, 막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키가 작은데 기린 같은 사람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기를 확 죽여놓거든요. 예. 근데 이 기린 같은 목사를 3, 40명을 버스에서 탁 내리는데 요만한 순복음교회 처녀 천성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뭐야 또 안 보여 요즘에 사람이. 근데 착 그러면 쫙 가고요. 쫙 하면 쫙 가고. 그래서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왜요? 그랬더니 아니 처녀 선교사가 루안다 혼자 살면서 괜찮냐고. 근데 그때 이제 그날이요. 네, 그날이 그 선교사님 생일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인들하고 다 모여서 특별 닭고기 요리하고 뭐 그냥 그래봐야 뭐 밖에서 그냥 오픈바에 구워가지고 뜯어서 밥이랑 이렇게 먹는 거 소스 씹어 먹는 건데 나랑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그때 참 충격 먹었습니다. 야, 정말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교만도 얼마나 안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딸을. 얼마나 외로울까. 예? 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혜라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 때로는. 그때 바로 우리 사역자, 우리 한국 선교사, 우리 홀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개인주의가 돼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새끼,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개독교 소리 듣고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품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그 캄보디아에서 있던 그 리나트라는 자매가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리나트라는 간증, 그 속산하고 리나트라는 영커플을 한 3, 4년 전에 만나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속산하고 리나트가 굉장히 잘 나가는, 뭐 막말로 하면 지금 뭐 탄탄대로에 서서 막 프로페셔널로 막 월급도 많이 받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캄보디아 사람들 영어 너무 잘합니다. 놀라워요. 정말 서울대 영문과 나왔는데 회화 못하잖아요. 아,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12년 동안 영어 배우고 회화를 하면 다 도망가서 그럼 왜 배웠냐 영어는. 회화에 너무 약한데 캄보디아 사람은요 너무나 잘해요. 근데 속산 리나트라는 영커플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프로페셔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만 너 집 팔고 차 팔고 크리스찬 매거진 시작 그래가지고 그걸 딱 시작한 거예요. 그 두 번 내부는 쫄딱 망했어요. 그 쫄딱 망했을 때 우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게 캄보디아 사역자 같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예요. 우리 사역자. 캄보디아 동생들 같지 않아요. 내 동생들 같아요. 그래서 야, 속상이나 야, 너 그 회사 했을 때 누가 헌금하면 그 헌금 어느 은행에 넣을 수, 은행에 넣을 수 있어? 못 넣는데. 은행을 열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업은 내가 캄보디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업.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와. 그래서 가서 돈도 주고 열어주고 해서 벌써 2, 3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야. 그 리나트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리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생하는데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주시자 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시작한 카운슬링 센터의 매니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NGO를 열어서 이제 사회단체를 열어서 했는데 제가 시작한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내가 도와서 시작한 회사를 우리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산을 이나도 막 너무 했대요. 바로 우리 사야. 할렐루야.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못난 캄보디아를 도와서, 이게 아니라 우리 다 두루두루 주 안에서 내가 돕고, 내가 도운 네가 나를 돕고, 얘네들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그 사역이 라이트타임즈라는 매거진인데, 라이트타임즈 이사회, 뭐 백인 목사도 오고 뭐 인도네시아 뭐 거기 싱가포르 이런 사람들 이사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사니까 앉아 있는데 우리 석사님 I'm so happy. 우리를 도와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밑에 와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웃을 품고, 우리 남편도 좀 더 품어주고. 저는요, 결혼한 지 32년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안 버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아내, 우리.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한국적인 영성, 정말 세계가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났다, 코리안 넘버원이 아니라, 우리잖아. 내가 못하는 건 너희가 하고, 네가 하는 건 내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저는 선교할 때 정말 우리가 우월주의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잘났다고 하면 벌써 건 끝나는 거예요. 시작부터 건 잘못 단추가 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되면 될수록 그 나라에 더 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우리 사역 같이 동행하자. 여러분, 일산이라는 곳에 하베스트라는 교회 여러분 몸담고 있지만, 더 크게 나가서 한국을 품고, 더 나가서는 제가 제 이름이 주보에 써 있는 거 보고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받을 때마다요, 제 이름만은 꼭 손가락을 꼭꼭 기도해 주세요. 뭐 다른 사람은 뭐, 제 이름은 오석화는 딱 손가락으로 찍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우리라고 그러고 나만 한다고 해서 미안한데, 닫고 다 안수하고. 근데 중요한 거, 주부의 이름이나 하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고, 그러면요 정말 힘이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나아가고, 그래서 또 전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베스트, 일산 하베스트 교회가 정말 여러분 천국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때 만났던 사람, 우리 여러분의 헌금으로 예수 믿었던 캄보디아 와서 막 고맙습니다 허그하고, 거기서는요 다 항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다 항말합니다. 개연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어 영어 안 써요. 항말 쓸 거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은혜 끼쳤던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선교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도와줬던 사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 간증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 캄보디아와 대만을 품고, 국내 선교, 군 선교, 영세민 소년 소녀 가정들을 품고, 정말 일산에 있는 국제 하베스트 교회, 작은 교회, 조그만 곳에 작은 도시에 있지만 국제적인 꿈을, 국제적으로 하베스트하는, 추수하는 꿈을 가지고 시작된 순복음 교회입니다. 헌신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 끝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제가 치유의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을요 여러분 가슴에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뽑아주시고 다 소멸해 주시고 그 기름 부은 것에 불을 붙이사 소멸 소멸 소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보혈만 철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두 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아노로 한번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주님, 주님의 말씀에 클렌징하는 워러의 역사, 물의 역사, 생수의 역사.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잘못했다면, 섭섭했다는 것. 아버지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버지 마귀의 틈탐에 아버지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purify, Father, we cleanse our head. 우리의 머리가 청소되고 깨끗해지고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생각이 있었다면 아버지 불살라 주시옵소서. 소멸해 주시옵소서.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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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항복하십시오. 주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복의 근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으로 행복으로 아버지 우리 기쁨으로 목회하시는 강 목사님 그의 모든 성도님들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 환희 속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꽃을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우리 국제합의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에 복의 근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과 환영되는 찬양과 기쁨 철철 넘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